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 앵커 김수정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비대면 계좌 개설했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주식 투자 단계입니다. 오늘 그거 해보려고 키움증권의 영웅문 프로그램 제가 깔아봤거든요. 함께 해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되게 이런 거 복잡해서 싫어하는데 보니까 아이디가 이름이랑 증권 계좌번호랑 증권 비밀번호 3개만 있으면 바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저희 다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입력하면 아이디가 나오고요. 기존의 아이디 있던 분들은 준회원이기 때문에 정회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바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제일 먼저 화면 켜니까 뭐가 정말 많이 떠요. 정말 많이 뜨는데 팝업 창도 뜨고 그리고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거 이벤트 참여하세요. 상품 준대요. 그리고 저는 방송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3개월 차라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3개월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 정도는 눈에 익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메이크업이 딱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보는 화면이 있거든요. 바로 시장 종합이에요. 뭐든 보려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장 종합을 먼저 띄워놓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등락하고 있는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들 수를 보면 더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보다. 그럴 때 이제 시장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는 게 옆에 보면 해외 증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항상 저는 일본 시장도 같이 봐주고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키움 현재가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오늘 일단은 대장주 이런 애들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장주 하면 좀 유명한 애들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 먼저 검색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그 종목의 코드를 알면 숫자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거 6자리 솔직히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쳐도 다 나오니까 삼성전자 검색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다 이런 업종도 분류를 해주고요. 신용이 얼마고 담보는 어떻고 증거금은 어떻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시가총액도 엄청난 숫자네요. 역시 대장주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주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55,8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리고 등락률도 나오고 있고요. 또 뉴스도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랑 관련된 뉴스도 있고 삼성전자 아니라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오늘 좀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좋은 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씩 눌러서 볼 수 있고 차트도 보니까 1분, 3분, 5분, 10분, 30분 그러니까 이게 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별도 있네요.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등락률도 있고 거래량도 어제보다 증가했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좀 대장주가 좋구나. 대장주가 좋으면 보통 시장도 좀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장주 이런 거 흐름을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침에 왜 이 시간 메이저는 하는 거 아시죠? 이 시간 메이저는 할 때 저는 특징주를 항상 네 가지씩 고르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주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많이 검색하는 거 그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순위를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0198 이 화면 번호를 외우셔도 좋고요. 그냥 실시간 종목 조회 이렇게 실시간만 검색해도 바로 뜨거든요. 저는 이걸로 많이 보는데 이거를 단지 그 프로그램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봐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HTS 켜자마자 이거부터 검색을 해봤구나 라는 게 딱 한눈에 들어와가지고 보는 편인데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 또 대장주 삼성전자가 있네요. 삼성전자 이거를 더블클릭만 해도
또 키움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바로 연결이 돼요. 편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또 그 외에도 뭐 2위, 3위, 4위 이런 종목들 보면서 아, 이 종목들이 무슨 이슈가 있나 하고 키움 현재까지 또 연결을 해보면 아까 우리 뉴스 있었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오늘 이 종목 이슈가 또 나와요. 오늘 이 종목이 왜 지금 오르고 있는지, 뭐 왜 떨어지고 있는지, 무슨 특정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저랑 같이 로그인하는 법, HTS 프로그램 간단하게 사용하는 법 알아봤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꽤 많은 거 알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알아갈 게 더 많거든요, 초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HTS 프로그램 사용하는 법 알아볼게요. 여러분 안녕!